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안녕하세요.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배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금요일의 비디오. 아, 네, 너무 재밌습니다. 재미있죠? 예. 네. 금요일의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죠? 네. 하나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이게 해서 천체다. 굉장히 재밌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 하나 하고, 매주 네. 나오는 거 하나 매주 하고, 나오는 거, 예. 그렇군요. 매주 엄선된 로봇, 인간 중심 로봇에, 뭐, 뒤지선 네. 어떻게 넘어지고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네, 지금, 뭐. 보여줄 겁니다. 비디오 프라이데이입니다. IEEE, IEEE, 스펙트럼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자, 첫 번째 로봇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네. 예, 얘가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미국 애질리티라고 유명한 로봇 회사의 아, 그 너무 좋네. 디지트라는 로봇입니다. 너무 근데 이제 좋았어.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서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로봇이 멀쩡히 가다가 쓰러졌다. 그러면 그 순간 뭐 아무것도 일을 그쵸. 못하고 사람이 와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질리티에서는 로봇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아이고. 메커니즘을 이제 개발을 해갖고 어이구, 그것을 이제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러는데. 이제 저 로봇은 어느 상태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 예, 같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죠? 그렇습니다.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뭐죠? 여기 애질리티인가? 네, 예, 어질리티입니다. 네, 디지트라는 디짓 로봇입니다. 맞아요. 네. 파란 색깔 여기 이게 디짓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치 멀티픽 기능을 가지고 언로딩해서 스트레치는 또 이건 네, 뭔가 이것도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그 중에서, 스트레치라고 해서 사는 로봇이 있습니다.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대표적인 그 로봇이 스팟이거든요. 사족 보행하는. 그게 그쵸.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후착식이 있어갖고 공기로도 빨아들이면서 물건을 그 대서, 그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 스트레치가 아, 가지고 빨대가 있는, 있네, 네. 그죠? 그 빨대가 문어의 문어, 예, 발바닥처럼. 맞습니다. 문어 발바닥처럼 돼 있어서 그거를 물건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로봇에서 물건 옮기는 게 정말 핵심적인 기능인데, 지금 여러분들 저렇게 보시듯이 이게 옮길 수가 있는 그런 아, 기능을 이제 이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꺼내, 그죠. 네. 스트레치 네, 스트레치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얘는 저 애니보틱스네, 그죠. 네. 애니보틱스. 아이고, 이것도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애니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애니멀이라는 이제 로봇인데, 저렇게 끝이 빼죽하게 돼 있죠? 저렇게 빼죽하게 돼 있으면은, 아무리 구부러진 그 땅도 다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포인트로요. 그래서 어디든 다 이동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그거 스팟하고 사례입니다. 그죠? 같이 네발 그렇습니다. 예, 스팟도 그렇고. 왜냐하면 돌아다니네. 이렇게 그 로봇 개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산이고 들이고 뭐 네, 그죠? 산이고 들이고, 뭐, 돌아다 동굴이고, 뭐, 다할 예, 수가 있어야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는 2000년대 초반 대량 생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게 또 지금 예. 킴랩이네, 그죠? 네. 뭐 여기 이건 한번 보시죠. 뭡니까? 네. 이 킴랩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들 청소 로봇 다 아시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청소 로봇이 있는데, 거기에 팔을 가진 로봇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저거 보십시오. 저렇게 간단하게 장착이 돼요. 그래서 저 로봇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방으로 갈 때, 그 문도 열어주고, 예, 물건도 이렇게 옮겨주고, 그런 일을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로봇이 하나로 합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베이큐 로봇이라 그러네, 그죠? 네, 베이큐 게 우리 예, 베이큐 청소기. 청소기. 저기처럼 이게 로봇이 스스로 가서 자율적으로 충전도 가능하고, 물건도 옮길 수 있고, 다양한 일을 청소 로봇 이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아, 기능을 그러네요. 예, 뭐, 가지고 이게 있는 겁니다. 감춰놓으니까 지가 삥 돌아서 사람을 찾아가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아주 대단합니다.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킴랩에서 만든 베이큐 로봇입니다. 네, 예,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또, 베리티 해서, 그죠? 진실이네. 네. 베리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0주년이네, 이게. 왜 100주년일까, 벌써? 그 여러분들 이케아라는 세상에 다 아는 큰 회사 아닙니까? 그 홈 예. 포니싱을 아, 예, 이케아, 가구. 근데 이제 가구
가구를 나르는데 이게 가구의 그 어떤 부품이라든가 재료 이런 것들이 높이 있으니까 저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그러한 이제 로봇입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이케아 앤 베리파이 코퍼레이션이라는 아마 이케아의 자회사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네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보면은 이거는 프리폼 로보틱스네. 프리폼 네. 로보틱스가 또. 네, 이것도 한번 재미있는 네. 건데요. 우리가 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팔을 움직일 때. 네, 중국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로봇이 그 팔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 움직일 때 여기서 관절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절을 만드는 겁니다. 예, 관절을 만드는데 스피어. 공처럼만 말이죠. 어디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인 기어에서 움직이는 거는 자유도가 한 군데밖에 한 방향으로밖에 못하지만은 구로 하면은 360도 방향을 다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스피어로 만든 기어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데 저 기술이 로봇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는 혼다에서 또 혼다 오토노머스 네. 비어클에도 사용되는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건가 보네. 네,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시면 예. 이거는 말이죠. 이제 그 비행장에서 이제 공항에서 많이 쓰이는데 자동차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데 저기서 이제 주로 뭘 하냐면은 여러 가지 표지판을 부착을 한다든가 또 물건을 옮긴다든가 토잉이라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공항에서 사실 그 많은 이제 그 노동자가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저 로봇들이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혼다에서 만든 건데 벌써 여러 공항에서 많이 쓰이고 널리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어필드에서. 네, 아이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자가 치유 폴리머로 자전거 타이어가 그저 뻥크나면은 고치나 보네. 네. 그 결과 액체 실린트를 추가할 필요 없이 펑크 그렇습니다. 방지 팽창 네. 타이어. 네. 이제 요거만 있으면은 타이어 그냥 금방 고치네, 그죠?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디서냐면. 여러분들 이제 벨기에의 브뤼셀 아시죠? 수도. 거기에 이제 브리제 대학에서 이제 저걸 이제 개발한 건데 이제 저기 보게 되면 저게 이제 압력계 과연 공기가 빠지나 안 빠지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데에다는 못을 박습니다. 저게 지금 셀프 힐링 타이어 존이라는데 거기다 이제 못을 박지 않습니까? 박아도 일부러 박아요. 네, 박았습니다. 박고서 빼면 거의 구멍이 생기니까 이게 팍 예, 그 저 에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뺍니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에어가 안 나와요. 저기 3.06 기압이 있는데 노 에어 리크가 나오는 거예요. 에어가 안 빠지네. 아래는 타이머고 근데 이제 절 힐링 처리를 하지 않은 그 옆에다가 만약에 못을 박았다. 그걸 빼면 바로 저기 지금 이제 그 옆이거든요. 예, 그러면 바로 그냥 에어가 다 그 새어나가거든요. 그거를 이 그 브리지에 대학에서 만든 겁니다. 저거는 이제 로봇이 이제 저런 이제 휠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많이 빠져나가죠. 막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휠 같은 걸 사용할 때 어떤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저게 구멍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스테이블하게 그 갈 수 있게끔 휠을 만드는 스스로 고치는 타이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셀프 예 네. 아이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요거는 또 미국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만든 거네. 미국 해군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해군 선원들을 위해서 네발 달린 이런 거를 또 만들었네. 네.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 말이죠 그 한번 우리가 그 항공보안 같은 거 보면 예. 뭐 수천 명이 거기서 그 타서 정말 그 대부분이 하는 일이 물론 이제 전쟁도 하지만 메인터넌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죠? 네. 뭐 시험도 해야 되고 또 뭐 기름도 넣고 닦고 조이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네이발 연구소에서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만든 사족 보행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하고도 이제 비슷한데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것이
표준으로 돼 있는 보수유주가 있거든요. 저렇게 문을 열고 닫고 뭐 기름질 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점점 이제 로봇을 통해서 저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승무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그만큼 또 식량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메인터넌스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그 인스티튜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선원 군함의 선원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로봇입니다. 그러네요. 네이비 메인터넌스 팀이네. 네, 그렇습니다. 네이비 메인터넌스 팀에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이비에서 이렇게 네.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 싹 없애버리고 네. 로봇이 대신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24시간 자지도 않고 네, 하면 네, 얼마나 네, 네, 좋겠습니까? 네, 이런 네. 식으로 또 세상이 바뀌네, 그렇죠? 네, 아이고 얘가 네. 잘 다닙니다. 네. 아 여기 멘트 아이고 빗자루로 청소도 하네. 네, 청소도 하고 뭐 예, 온갖 걸 다 합니다. 오 여기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네. 또 어디로 가나 얘가 지금 네. 그래서 그 메인터넌스가 지금 뭐 로봇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점점 학습을 시키면 저렇게 문도 열고 예, 다 이제 그 인스펙션이라고 그러죠. 인스펙션 이제 싹 보면서 무슨 전선이 끊어진 게 없는지 예, 뭐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렇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스위치도 또. 올리죠. 네. 스위치 올려요? 네, 좀 올렸습니다. 아이고 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이노베이티브 트레이닝 네트워크 해가지고 네. 여러분 EU에서 스마트 ITN이네 그죠? 네. EU에서 이건 이제 학계와 산업의 합작 사업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시 아까 설명드린 그 셀프 힐링 타이어 예. 그게 이제 브뤼셀에서 한 건데 여기서 벨기에의 브뤼셀 대학에서 그 로봇팀에서 한 건데 이게 그 마리 큐리라고 그 큐리 부인 예, 예, 예. 예. 큐리 부인 연구소 있어요. 네네 예. 큐리 부인 연구소에서 아까 그 15명의 그 연구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여기서 지금 셀프 힐링 타이어 아까 말씀한 거 그거를 개발했다 하는 거를 자기 연구소를 쭉 소개를 합니다. 하는 일들을 로봇에 관해서 많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리 큐리 인터내셔널 트레이닝이네 그죠? 네, 그래서 네, 똑같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이게 소프트 쪽을 많이 하는데 소프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람의 손이 이게 쇠관이잖아요. 쇠는 하드한 건데 사람의 손은 부드럽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결혼 같은 거를 우리가 할 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치, 그치. 만약에 그 쇠 같은 그 로봇의 손을 가지고 했다가는 조금만 힘을 주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물이라든가 흙재료 같은 것들은 부드러운 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얘네들은 바로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손이 부드러워야 된다. 예, 그런 것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네네. 금요일 비디오 가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디오였습니다. 네. 어이구 여기까지 배영 선생님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비디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엄선된 이 프라이데이 비디오입니다. 금요일의 비디오 IEEE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